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선물하실 수 있는 화초들 오늘도 다량 저희가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새로 입고한 아이들도 또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 주문하시면 일찍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는 오늘 발송해드리고요. 아니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4일 일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2284 8558번으로 꽃 주문 받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그리고 꽃님들, 아마릴리스가 또 저렴한 입고도 있고요. 물 헤어라기도 또 새로 입고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 헤어라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 헤어라기 딱세개 입고 되었는데요, 꼬님들. 이렇게 수쿤초로 보시면, 수쿤초, 사초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한 개씩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아주 아주 많은데요. 10,000원씩 입고되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입고되었네. 한 분이 한 개씩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 입고되었습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립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마릴리스, 울동대는 식물인데요. 아마릴리스, 10,000원 정도 있는데, 이번에는 저렴하게 또 입고되어서 아주 예쁘죠. 아마릴리스 꽃, 구근 아주 좋습니다. 아마릴리스, 울동댄답니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함박자스민입니다. 함박자스민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발음 풀었습니다. 골절된 부분을.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팔목에 힘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분 들여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요. 제가 그리 못한 점 너무 죄송합니다. 함박자스민 얘들 이제 꽃망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함박자스민 향기 가득한 집 꾸미실 분들 함박자스민 아주 저렴합니다. 6,000원이랍니다. 분 매우 좋습니다. 아가판사스입니다. 예, 하나당 5,000원 이상 했던 아가판사스 분 좋습니다. 봄에보다 분이 더 좋습니다. 아가판사스 심으실 분들 4개에 10,000원이랍니다. 4개, 3개 10,000원 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숙부쟁이입니다. 숙부쟁이는 이렇게 60cm 정도의 키가 크고요. 세력도 좋습니다. 숙부쟁이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밀레니엄 벨입니다. 밀레니엄 벚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밀레니엄 벨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00원이랍니다. 밀레니엄 벨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아리 향이랍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들 따뜻한 지역에서는 얼동이 되는데요. 추운 지역에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베란다 정원에 두실 분들 꽃망울 잎 하나 꽃 하나 할 정도로 꽃망울이 아주 아주 많이 피었는데 향기 정말 좋습니다. 이아리 향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아단소니가 분이 매우 좋은데요. 아주 저렴하게 또 입고 되었네요. 아단소니입니다. 아단소니. 약간 이런 데도 있긴 한데요. 아단소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단소니. 7,000원이랍니다. 아단소니는 베란다 식물이랍니다. 불꽃 제라늄이랍니다. 하이트. 오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트 오렌지 불꽃 제라늄 분 핑크색 분 이대로 아니 보라색 분 이대로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분도 예쁘고 밥도 큽니다. 저렴한 입고되었습니다. 제라늄 불꽃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향기를 다 맡아보았습니다. 지금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노랑 얘는 입술이 핑크색이고 얼굴이 노랑인데 얘는 입술이 노란색이고 얼굴은 하이트인데요. 노랑은 약간의 미향이 있습니다. 하이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랑은 아주 민감하신 분, 냄새에 민감하신 분은 느끼실 수 있는데요. 노랑 하이트 세트, 노랑 하이트 세트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이번
추석 선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2만 원이랍니다. 노란색, 핑크색 입술을 가졌고, 얘는 노란 입술을 가졌답니다. 멀리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화이트는 쌍대이고요. 노랑은 에데인데요. 이렇게 겹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제입니다. 노제. 노제 15,000원이랍니다. 노제는 이렇습니다. 체크 약간 무늬가 들어있는 것 같은 약간 진분홍? 약간 진달래색?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쌍대랍니다. 이렇게 쌍대이고요. 노제 15,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쌍대. 이렇게 하이트 쌍대. 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이트 아주 깨끗합니다. 하이트 쌍대 18,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오줌난 쌍대 상그릴라 두 개만 4,000원이랍니다. 두 대. 상그릴라는 이제 세 개, 남, 네개 남았네요. 상그릴라는 포도송이가 다글다글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데 겹가지도 정말 많습니다. 상그릴라는 이렇게 겹가지도 많고 이제 곧 망울망울 달린 아이들도 많습니다. 상그릴라 두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블루사파이어는 우리 꽃님들이 이제 꼭 그만 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꽃이 너무나 오래까지 핀다는 블루사파이어 두대 18,000원이랍니다. 조금 있으면 얘들 꽃망울 다글다글 달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는 이 정도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대서 꽃대가 아마 올라올 겁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랍니다. 노두개씨입니다. 아주 저렴한 얘들 입고되었습니다. 노두개씨 겨울에 꽃 피면 아주 매력있죠. 얘네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 그린이랍니다. 옐로우 그린 두개 있습니다. 옐로우 그린은 노란색의 그린인데요. 두개 있습니다. 세 대랍니다. 옐로우 그린 세대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카나리입니다. 카나리 노란 꽃을 피워주는 카나리랍니다. 저 뒤쪽에 있는 카나리. 이렇게 꽃대들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꽃대들을 올려주고요. 밑에서 아마 꽃님들이 가져가셔갖고도 신엽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카나리 3대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진한, 진동하는 아이. 정말로 향기 진동합니다. 이 아이들. 아주아주 아주 향기 진동, 지방 가득 향기 진동할 아이들. 진한 옐로우 스타 29,000원이랍니다. 카틀레아입니다. 죽도석국입니다. 죽도석국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도 제 손에 무리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죽도석국 아주 미니입니다. 죽도석국 7,000원이랍니다. 죽도석국이라고 무명 카틀레아입니다. 무명 카틀레아 이렇게 두개 있는데요. 무명 카틀레아 6,000원이랍니다. 모명 카틀레아. 그리고 단정학이랍니다. 단정학. 얘들 아마 25,000원 정도 할 겁니다. 단정학. 추석 이벤트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김기한안이랍니다. 김기한안 두개 있습니다. 김기한안 두 개. 5,000원씩이랍니다. 아펠란드라입니다. 아펠란드라. 지금 얘들 꽃망울들 아펠란드라. 이렇게. 얘는 꽃 속에 꽃이 핀것 같은 느낌. 다 하나하나 사이사이에서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옆에도 꽃망울들도 많이 있는데요.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아펠란드라.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정말 좋은 발렌타인 초코 향이 나는 아이입니다. 꽃대들 이렇게 정말 많이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고요. 여기도 꽃대들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쪽도 꽃대들 많이 물려 있습니다. 모든 줄기에 다 끝에 꽃이 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렌타인 25,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항호접도 약간의 미향이 있습니다. 항호접. 정말로 이렇게 나비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노란 나비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베란다 이하에 놓으면 정말 화날 겁니다. 항호접. 28,000원이랍니다. 약간의 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댕강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피는데요. 얘도 약간의 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00원이랍니다. 꽃댕강 11,000원입니다. 이 나비수국이 납니다. 항호접도 정말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나비수국 10,000원이랍니다. 아주 저렴한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 분 좋습니다. 분 큽니다. 그리고 물받이가 있습니다. 시클라멘 이렇게 있습니다. 시클라멘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주가입니다. 지피식물로 정말로 좋은 아주가. 아주 분 좋습니다. 촘촘히 들어있습니다. 아주가 3개 10,000원이랍니다. 내년 봄에는 얘 하나당 6, 7천원 가겠지요. 장미허브입니다. 장미허브 애목대로 잡아준 아주 단단합니다. 제가 장미허브는 예전에 한번 입고해서 너무 꽃대들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얘네들은 정말로 탄탄합니다. 장미허브 10,000원이랍니다. 용담입니다. 마당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아주가도 마당정원이랍니다. 용담 이렇게 4,000원이랍니다. 마당정원에서 보라색 꽃을 피우실 분들 얘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빨간 안시리움, 빨간색 안시리움 아주 곱죠. 실내에서 키우실 분들 빨간색 안시리움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안시리움 14,000원이랍니다. 초코 안시리움입니다. 초코 안시리움 22,000원입니다. 초코 안시리움 이렇게 제가 살짝 잡아보겠습니다. 아주 분 좋습니다. 초코색이 들어있는 초코 안시리움입니다. 저희한테 입고 던 지에 꽤 오래됐는데 그대로 초코색이 남아 있습니다. 초코 안시리움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스타입니다. 밥이 정말로 많은 다글다글 달려있는 아스타, 체리 아스타. 체리색이 난답니다. 체리 아스타 3개에 11,000원이랍니다. 밥 매우 좋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밥 좋습니다. 꽃 다글다글하고 짱짱합니다. 밑에 봐보세요. 아주 아주 짱짱한 이네들 묵은둥이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아스타 3개에 11,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아스타는 이렇게 밥은 핑크나 체리 아스타에 비해 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트 아스타는 또 만들기가 또 어려운가 봅니다. 하이트 아스타입니다. 그리고 핑크 아스타입니다. 꼭 봐보세요. 얼마나 촘촘히 달려있는지. 핑크 아스타 3개에 11,000원이랍니다. 모두 아스타는 울동됩니다. 아스타입니다. 아주 바쁘세요. 얘못 보여드리는데요. 뿌리가 밖으로 되어 있고, 얘들 묵은둥이입니다. 핑크 아스타, 하이트 아스타 모두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석금전수입니다. 아주 아주 보석금전수 분 좋습니다. 얘 4만 원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보석금전수. 특상입니다. 2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낑꾸따르입니다. 별 모양의 노란 꽃이 끝에서 계속 피고지고 하는 낑꾸따르입니다. 노란 꽃이 피는 별 모양의 노란 꽃 이렇게 피고 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낑꾸따르도 실내에서 키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낑꾸따르 추명국입니다. 추명국은 울동댑니다. 추명국
이렇게 민대하는데요. 추명국이랍니다. 추명국은 핑크색 꽃인데요. 얼똥대고요. 가을에 핀답니다. 추명국. 분초수입니다.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구절초 3개. 구절초. 구절초 축제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새내기 좋고 이 아이들은 넓은 정원에 심으셔도 좋고요. 지필로도 좋은데 언덕 같은 데 심어놔도 아주 좋습니다. 3개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상사화입니다. 상사화 2개에 상사화 2개에 10,000원이랍니다. 상사화 지금 분은 알은 두세 개씩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사화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덴트롱이랍니다. 덴트롱테 덴트롱테 실내에서 키우실 분들 19,000원이랍니다. 덴트롱테.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 있습니다. 피어리스. 퓨어리스 스타, 얘도 아주 저렴한 입고 되었죠. 퓨어리스 스타는 늘 베란다 정원에서 사랑스럽게 아기자기한 꽃을 계속 피고주고 피고주고 하는데, 얘는 늘 비싼데 오늘 저렴한 입고 돼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이렇게 약간 오렌지색 꽃을 피는 사랑초, 핑크색 꽃을 피는 사랑초. 두 개, 두 개. 핑크 두 개, 오렌지 두개 각각 두 개씩 해서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4개국이랍니다. 꽃이 지금은 없는데요. 핑크 4개국 몇개 남았습니다.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티보치나, 티보치나입니다. 이제 티보치나들 꽃들 다글다글 달려있고 많이 피는 티보치나, 명절에 티보치나 보실 분들, 선물하실 분들 22,000원이랍니다. 택배는 오늘 일찍 주문하신 분은 오늘 발송해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내일 발송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택배는 내일까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 에렌지움, 청보라 에렌지움 묵은둥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화주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손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녕하세요 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